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지만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분야 산업은 G7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생산 설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상황 또한 덩달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부장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국가적 대응에 나서야 했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제조업을 위해서 소부장 관련 기술 산업의 국산화와 자급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연구실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조부품 장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품목 신뢰성평가 장비를 오프라인으로 구축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에서는 미래형 수송기기 부품 제조를 위한 가상공학 플랫폼을 만들어 비대면 소부장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제조부품 장비의 전략품목은 로봇용 감속기와 서버모터, CNC 제어기, 고경도 절삭 공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략 품목의 신뢰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본, 독일과 같은 외국 기업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한국기계연구원의 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략 품목의 신뢰성을 빠르게 검증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수송기기 부품 제조 가상공학 플랫폼 개발을 위해 킴 사이버랩을 개발했습니다. 킴 사이버랩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공정과 생산성을 예측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비대면으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해석 도구를 활용하여 스스로 제품을 가상에서 시험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은 미래 제조업 성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술 속의 기술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시장입니다.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소부장 기술 산업 분야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국산화가 시급한 제품의 신뢰성 기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명품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